HMM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1만 6천 TEU급 컨테이너선 HMM 다운호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조선은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건조된 선박으로 현대중공업과 계약한 8척의 선박 중 7번째 인도된 컨테이너선입니다. HMM 다운호는 디얼라이언스 멤버사들과 공동 운항을 하고 있는 유럽 노선에 투입됩니다.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로 갈등을 빚고 있는 스웨즈 운하청과 일본 쇼의 기선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청은 9억 1,600만 달러의 손해배상 금액을 선주 측에 청구하는 한편 이집트 당국에 요청해 선박을 압류했습니다. 오사마 라비 스웨즈 운하청장은 손해배상 금액보다 40% 낮은 5억 5천만 달러에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선박이 취업한 한국인 선원의 관리를 두고 선원 노조 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적외항선사 노조연합체인 한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정부에서 해외 취업 선원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취업 선원들의 노조 단체인 선박관리선원노조는 현재도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베셀즈 밸류는 올해 6월까지 발주된 초대형 가스선은 42척으로 지난해 연간 발주량 16척을 2.6배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물동량 증가와 환경 규제가 신조 발주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신조선에 적용되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기존 선박까지 확대하는 현존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선박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선급은 6월 17일 부산 본사에서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은 선제적으로 탈탄소 디지털 기술 확보를 통해 변화의 시기를 고객들이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술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분야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입 중소기업 519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 이상이 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진 항로는 미주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는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물류센터 운영 사업 관련 정보를 협회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고 사업 이용을 지원해 해외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원재철 국제물류협회 회장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물류 기업들이 해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